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시간에는 양력 2월 운세입니다. 을목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을목은 뭡니까? 아주 새같이 부드러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뭐 식능쿨, 그죠? 잔디, 그죠? 포도나무, 그죠? 달래나무 이런 능쿨 그런 식물들을 얘기하면 되고, 난초처럼 부드러운 그런 식물들의 성격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촉감이 좋고요. 그죠? 아주 또 상냥하고 또 매너가 상당히 좋죠. 근데 또이 식물과 질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주, 예. 근성이 아주 강하고, 그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죠? 아주 징등클이 우리가 그 산에서 뭐 묵고 할때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을목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갑목은 시원시원하고 턱 부러지고 이런 의미가 있으면, 을목은 그죠? 조용하면서 끈기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죠? 을목들에서, 그래서 을목이 내 잘못 보이면은 아주 그죠? 끝까지 그죠? 아주 이 사람들을 쉽게 잊어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한 근성들이 있는 또 목표 관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을목의 건강으로 주로 이제 목으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머리 아픈 거 있죠. 주로 이런 게 많아요. 편두통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또 탈모 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늘 따르는 사람들이 을목일간들입니다. 그죠? 쉽게 나잘 나와보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해결돼 없어지는 것이 을목일간들의 현상에서, 그래서 좀 뒤끝이 좀 있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올해는 뭐 주변에 인맥이 생기고, 그죠? 연애, 조혼, 재혼, 부동산 이런 것이 이사, 건강, 회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혹이나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 계약, 사기 이런 걸 이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약이나 사기를 갖고 오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런 화려한 유혹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 너 자기 혼자 좋으면 혼자 하면 되지. 뭘 갖고 와서 자꾸 하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유혹도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사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길을 몰수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고, 그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는 게 좋고, 이달에는 아직 빙판이고, 그죠? 낙상이나 교통사고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2월, 양력 2월은 뭐, 음력 1월이죠. 그렇지, 아직 미끄럽고, 그죠? 아직 빙판이 있고, 쓰러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임용도 있고, 연인을 만나고, 부동산 매매 기인이 나타나고, 여행이나 성행이나 건강회복, 금전회복, 자영업회복을 해서 많은 건강회복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운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을목의 2월은 굉장히 좋다. 예, 음력으로는 1월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으로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니까 협심증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 이런 게좀 많이 생기고요. 그죠? 신경통이 많이 생깁니다. 을목들이. 예, 그런 걸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력 7, 8, 9월생들은 인연도 생기, 초혼, 재혼, 건강회복, 부동산 취득, 여행, 이사, 진급, 승진, 뭐, 그죠? 학업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애도 있고, 그죠? 저 초혼도 재혼도 할 수가 있고, 또 부동산 취득을 해서 아주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을목의 음력 7, 8, 가을에 태운 분들은, 예, 양력 2월은 굉장히 좋은 운세다. 건강은 팔다리, 허리 아픈, 주로 이제 관절염, 그죠? 그런 것들은 류마티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탈모, 그죠? 피부병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은 이제 겨울생이죠. 10월, 11월, 12월 분들은 멘토가 생기고, 그죠? 도움이 생기고, 자기 이제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경제 회복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새로운 사업, 새로운 연애가 있고, 초혼 재혼을 할수 있고, 대박의 운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여기도 탈모라든가 피부병, 그 다음에 전립선, 산부인과, 그죠? 신장 계통이죠. 이런 계통을 조심해도, 신것을 좀 많이 먹고요, 그죠? 단 것을 좀 피하고, 그죠? 쓴 거를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좀 붉은색 옷을, 속옷을 입고요, 화려하게 이렇게 많이 입으시면은 을목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7, 8, 9월생들도 붉은색이나 핑크색이나 이렇게 밝은색으로 해서 많이 잡고 잘 읍식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4, 5, 6월생들은 좀 검정색 옷이나 회색 옷이나 아이보리색, 이렇게 수수한 색깔의 옷을 입어서 자꾸 성격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1, 2, 3월생들은 굉장히 급해집니다. 자꾸 급해지니까 푸른색이라든가, 그죠? 또 이렇게 항상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예, 습관을 좀 기다리면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으로 태어난 분은 양력 2월 운세는 다각도로는 대부분 좋은 운인데,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사기나 이제 건강, 그죠? 유혹이나 투자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탁을 사질하시면 되겠습니다. 4, 5, 6월생들은 아주 좋은 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연인을 만나든, 멘토를 만나든, 많은 것을 성령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이,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7, 8, 9월생들은 좋은 재혼에 부동산 취득이든 뭐 자격증 취득이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귀인이 나타나고 남을 도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운세에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연인도 있으니까 좋은 달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을목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은 양력 2월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일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일간이 뭡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계를 식간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이렇게 명리학적으로는 식간을 벗어나서 태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을목인지 갑목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거나 안 그러면 원각 만세력에 들어가서 생년을 개입을 하시면 됩니다. 음력, 양력, 여자, 남자를 구별해서 입력을 하시면 내가 년, 월, 일, 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에 보면 됩니다. 년, 월, 일에 일간입니다. 일간에서 내가 간봉인지 을목인지 병화인지 정화인지 무토인지 기토인지 경금인지 신금인지 임수인지 계수인지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잘 모르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일간 태어났다는 것을 댓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팔구세를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은 구독에 인연을 주셔서 을목일간에 매달 운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월 운세에서 명품 운세, 적중률 높은 운세 풀이로 다시 다가올 것을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해서 다가오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